여기는 영주에 있는 부석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사찰인데요. 우리가 부석사에서도 여러 가지 건축물과 조형물, 이런 조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 대목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영주에 살고 있는 대목수입니다. 근데 제가 뭐 부석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최대한 제가 아는 지식을 짜내서 좋은 설명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촬영 때도 보셨지만은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덕분에 저도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오늘도 그렇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선생님. 부석사 무량수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 밖에서 보여지는 규모가 또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장대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저번 여행에서 네. 봉정사 극락전을 봤잖아요. 예. 같은 고려시대 건물인데 네. 봉정사 극락전하고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서작가님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달라요? 그 극락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소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 좀 규모도 좀 작지만. 예. 그런데 여기 오니까 훨씬 좀 화려하고 좀 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네.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물이다. 여기서 고자는 이제 뭐 오래된 옛고자가 아니라 네. 뭐 높을 고자를 쓸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역사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네. 그리고 아름다운 미적으로나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최고의 건물이거든요. 예, 저도 그 어디선가 그 건축가들이 선정한 예. 최고의 건물로 이 부석사 무량수전이 선정이 됐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봉정사 극락전은 우리가 이제 칠량집이라 그래요. 칠량이요. 예. 건물 횡으로 지나가는 도리가 네네. 7개가 지나가는 칠량. 아, 그리고 네. 부석사 무량수전은 구량집이에요. 아. 횡으로 지나가는 도리가 9개나 돼요. 아, 그 7개보다 9개니까 더 그만큼 그러셨죠.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봉정사 극락전에는 없었는데 네.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네. 후대 조선 초기 주신보 건물에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덕사 대웅전이나 네, 네. 무의사 극락전에 가면은 아주 네. 잘 드러나는데 네. 고조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네. 고조 앞으로 뭔가 조그만한 게 볼을 열어 받치고 있죠. 예, 이렇게, 이렇게 터뜨려서 예. 예. 저걸 허첨차라 하거든요. 허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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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건물을 받치는 이런 짧은 곡선의 부재들 첨차라는데 예. 저게 밑에 하나가 이렇게 기둥에서 바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볼을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예. 그걸 허첨차라 하는데 바깥 평주에는 저게 안 보이고 네. 고주에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후대 건물로 가면 네. 이제 저게 보편적으로 아주 기둥을 관통해서 안팎으로 다 드러나요, 허첨차가.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허첨차라고 말씀하신 게 예. 허자 들어가면 왠지 그냥 모양으로만 달아놨다 이런 느낌을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 제가 허첨차가 기둥을 관통하진 않아요. 기둥 관통해서 네네. 안으로 들어오는 건 입공이고 네네. 이제 기둥 바깥 안에 넣는데 밖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안으로는 나오지 않고 바깥으로만 저게 네네. 허첨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허첨차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들어와서 미리 와서 좀 봤었는데요. 예. 저 허첨차가 예.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모양도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잘 깎여져 있고 곡선이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저게 있고 없고가 이 건물 안에서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바꾸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허첨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능적인 역할보다 네. 어떤 그 장식적인 역할들이 좀 더 우선시되는 네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허첨차를 이렇게 곡선으로 처리했잖아요. 네네. 저걸 이제 연화두 조각이라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네. 부석사 무량수전의 건축적인 이런 특징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또 아시다시피 이게 딱 들어오시면은 서 작가님은 불상 전문 작가시니까 네. 뭐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이 건물이 예, 실내가? 어 실내가. 예, 좀 특이한 거. 특이한 게요? 예. 봤을 때 저는 들어와서 딱 느낀 게 이 예. 구조를 중심으로 좌우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이쪽 창에 보면 이쪽은 다 막혀 있고 이쪽은 다 뚫려 있고 예. 뭐 그런 거는 단순히 어떤 그 건물의 방향 문제인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방향하고 네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부처님이 어디 앉아 계세요? 어느 법당 가든지. 가운데 앉아 계시죠. 딱 들어가는 정면에 네. 가운데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부처님이 어디 앉아 계세요? 이쪽 옆으로. 측면 앉아 계시죠. 예. 뭐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별로 그런 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 자체가 네. 꽉 짜여지게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처님이 건물 중앙에 앉지 좌정하지 않으시고 옆으로 가는 구조가 네. 불갑사 대웅전하고 부수사 무량수전 대표적으로. 그런데 불갑사 대웅전은 후대에 바뀌었는 흔적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네. 부수사 무량수전은 원래부터 초창부터 원래 부처님이 이쪽.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바라보고 계시고 네. 건물은 남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아직도 어느 학자도 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려놓지 못하는데 풍수적으로는 네. 무량수정과 바깥에 있는 저 안양로는 네. 풍수적으로 부석사 앞에 있는 알봉이라는 봉우리를 보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게 건물을 이제 전체 건물을 그렇게 배치를 했고 네. 이 부처님을 왜 이쪽에 넣은지는 저희들이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근데 이제 서 작가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듯이 뭔가면 이 부처님이 이 거대한 부처님이 네. 요 좁은 구석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예. 이 높이가 높이도 그렇고 건물이 가운데가 높고 예. 가장자리가 낮기 때문에 예. 큰 부처님을 모시기에는 가운데 모시는 게 예. 당연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도 뒤로 이렇게 돌아가다니면서 네. 그 과거에 했던 예불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처님을 이 건물 가운데에서 남향을 하시는 것보다 네. 이쪽에서 동향을 하시는 것도 이 무량수정 구조로 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배치가 아닌가. 좀 특이하면서도 그렇죠. 이 건물 자체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저번 봉정사형에서 네. 제가 이제 그 문의 변화에 대해서 네네.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아주 재밌었어요. 그 문의 변화. 그래요? 네. 그래서 부석사도 네. 자 뒷면의 문과 창들은 네. 다 이쪽 면. 그렇죠. 네. 살창에 판문으로 막아놨어요. 맞습니다. 이쪽 예. 보면은 그 봉정사 극락전에서 봤던 그렇죠. 그런 형태의 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네. 최강의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고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남쪽 창은 그렇죠. 그렇죠? 남쪽 창은 네. 이제 많은 햇볕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전면을 창으로 네. 후대에 이제 바꾸지 않았나. 그리고 문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제 전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따가 그거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예. 네. 그러면 일단 그 위에 천정 구조에 대해서는 여기 무량수전은 그 봉정사 극락전과 다르게 예. 바깥에서는 이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붕이 팔짝 지붕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예, 예. 그 봉정사 극락전은 이게 단면이 다 드러나고 부재들이 밖으로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저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쪽에 아까 말씀하신 예. 문을 보고 네. 문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가시죠. 네, 선생님. 이쪽 문을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예. 이 문의 뭐 어떤 특징을 이 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 예. 네. 그 우리가 저번 영에 봉정사 극락전의 문을 설명을 드릴 때 네. 문 아래 위와 아래에서 네. 문을 붙들고 있는 거를 네. 제가 둔태라 그랬어요. 둔태요. 예, 기억나시죠? 둔태. 예. 그런데 둔태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임방에다 붙여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네. 이 크고 무거운 문을 네. 둔태에만 얹어 놓으면 이 문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네. 그래서 이 문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밑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받쳐놨어요.
이 나무를 받쳤다는 게 예. 여기만 받친 게 아니라 이 밑에까지 그렇죠. 이 마루 밑에도 있어요. 예. 여기 마루 밑에까지 길게 박아놨다는 그런 박은 건 아니고 네. 밑에 돌을 놓고 돌 위에 이 나무를 얹어놨어요. 아. 얹어놨는데 이걸 심방목이라 하거든요. 심방목이요? 예, 심방목인데 네. 왜 이렇게 큰 나무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오. 이 문 두께 보십시오. 와. 이 문 무게를 견디려면 얼마나 튼튼한 나무가 예, 보시면은 자 심방목이 네. 바깥에까지 연결돼 있죠. 아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구나. 그렇죠. 예. 심방목이 지나가고 네. 그 위에 문 임방이 이렇게 반턱으로 얹혀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서로 반턱이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죠. 그리고 예, 네. 바깥은 장식을. 바깥은 이렇게 말려들어가는 너무 그런 단조로우니까 장식. 예.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심방목이 이제 고려시대 건물에는 이런 출입문에 네. 심방목을 썼어요. 근데 네. 이제 후대로 가면은 이 심방목이 건물에는 없어져요. 건물에는 없어요. 없어지고 네. 분태나 아니면 네. 경첩으로 네. 뭐 돌 우리말로 돌적이 그걸로 대체가 되고 왜 문이 점점 가벼워지니까. 아 이런 통문이 아니라 살문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무게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아. 그 살문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 그렇죠? 바깥쪽은 그렇죠. 이쪽은 살문이고 여기는 예. 통문으로 돼요. 저기는 돌적이라는 경첩으로 돼 있어요. 아. 가벼우니까. 예예. 예. 그러면 이 심방목이 예. 이 과거에 나타났던 게 후대에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네. 가끔 이렇게 고궁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네. 좁으면 있죠. 담장이 있고 네네네. 담장 가운데 있는 현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뭐 일강문이라 하기는 그 문에 보면 네. 밑에 이 심방목이 남아 있어요. 그 흔적이 아. 후대에도. 자 그러면 저쪽 문도 한번 가서 볼까요? 저쪽 문도 가고 밖에 가서 또 예, 예. 특징들이 많아요. 무량수전은 네. 밖에 가서 또 한번 보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